남아요. 안녕하세요, 디즐리 분들. 티빙 오리지널 장미 맨션의 민수 역을 맡은 배우 윤균상입니다. 지금부터 본격 덕질 터뷰 윤균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제 MBTI를 모릅니다. 매번 까먹어요. 근데 E 뭐였는데, 네, 까먹었습니다. 무사를 할 거라면 제일 건 무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피지컬이다. 키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모님이 주신 좋은 유전자도 보여 타고난 재수 없었던 걸 인정합니다. 푸르의 망치 대 해리포터의 마법 지팡이. 해리포터의 마법 지팡이로 하겠습니다. 조금 더 좀 실생활에 편의를 좀 구하지 않을까. 집청소? 그 에티튜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러면 안 되지. 아셨나요? 네. 이건 저는 괜찮다. 리샤셔스. 팬카페 이름이 리샤셔스입니다. 윤균상이란 배우는 우리 리샤셔스 꽃님들이 만든 게 아닌가. 우리 꽃님들 꽃밭 주인이 많이 사랑한다. 현 안에서 알고 있지? 산에 오르고 싶어요. 그냥 뭔가 올라가서 윤균상을 좀 되돌아보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? 신서유기 스프링 캠프랑 그 다음에 술분영, 네, 저희가 가장 기억에 남고 재밌게 봤습니다. 저는 드라마죠. 안 해본 모든 역할과 대화로부터 멜로까지 윤균상 배우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마워. 장미 맨션에서 맡은 역할을 한 단어로요. 집요하지만 섬세한 따뜻한 남자? 신념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해 주는데 저는 그게 고집이라고도 생각을 해요. 민수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부분이 생기면 좀 주변에서 만류하더라도 밀고 나가는 그런 집요함이 있는 형사라고 생각합니다. 잠깐만, 편안하게 쫓기기 힘들게 쫓기요. 힘들어도 쫓는 게 좋지 않을까요? 네, 쫓기는 삶이라는 건 많이 고단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션? 장미 맨션이 오픈을 한다던데? 미친, 진짜 재밌겠다 이거. 맨정신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보면 션해. 죄송합니다. 지금 보고 계신 피즐리 여러분들, 티빙 오리지널 장미 맨션. 저희가 현장에서 참 행복하게 촬영을 했거든요. 그 행복한 에너지를 가득 담아서 드라마를 마쳤습니다. 이 행복한 에너지 여러분들께도 그대로 전달되길 바라면서 정말 흥미진진하고 너무너무 재밌거든요. 꼭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는 날까지 건강하세요. 안녕.